오늘 이슈는 스크린 상한제 미니 열풍 한 달 책값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극장 시간표 보셨어요? 지하철보다 자주 온다는 말도 있었죠. 개봉 첫날 하루에만 12,000번 넘게 상영했고요. 첫 주 내내 상영 점유율이 80%였어요. 뭐 재밌으니까 많이들 보고 싶어 하니까 상영관이 많아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요. 한편으로는 다른 영화 보고 싶어도 상영관을 못 찾겠다 라는 말도 나왔어요. 한 영화가 스크린을 독과점한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스크린 상한제입니다. 문체부 장관이 나서서 적극 검토 중이다 라고 하면서 더 시끌시끌해졌어요. 지금 발의된 내용은요. 사람들이 영화를 제일 많이 보는 시간대에 한 영화가 총 상영 횟수의 50%를 못 넘게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다고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바로 해결된다? 아니죠. 하루에 몰아서 만 번씩 상영하진 못해도 천천히 오랫동안 극장에 걸어놓으면서 똑같이 시장을 잠식할 수 있거든요. 극장이 수요를 따라가는 건 자연스러운데 독점 막겠다고 시장 논리를 거스른다 라는 반발도 큽니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규제다 라는 거죠. 영화의 다양성도 잡고 시장 선택권도 존중하는 좋은 방법 있을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마술 보여드릴까요? 자가자라! 요즘 이렇게 사이즈를 딱 줄여서 만든 미니미 제품들 많이 팝니다. 귀엽죠? 화장품도 좀 더 저렴한데 휴대하기 편한 작은 크기의 이런 포장으로 나옵니다. 유행이 빨리 지나버려서 묵혀둘 일 없겠죠? 이런 거 근데 포장도 따로 해야 되고 용량당 가격으로 따지면 보통 기준 제품보다 비싸거든요? 그런데도 인기가 많아요. 크기랑 같이 가격도 싸지고 금방금방 쓸 수 있고요. 가지고 다니기 편하거든요. 특히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괜히 장 볼 때 큰 거 샀다가 맨날 남기만 하고 막 땡기는데 혼자서 다 먹기는 부담스러울 때 있죠. 이런 미니 사이즈로 대용량보다는 적당한 약만 필요한 사람들 취향 저격한 거죠. 어쨌든 일단 너무 귀여워서 좀 갖고 싶네요. 한 달에 책 얼마나 읽으세요? 우리나라 국민 한 명당 책 구매 비용이 월 평균 5천 원이 안 된대요. 그나마 8년 동안 매년 줄어들던 금액이 이번엔 아주 약간 올라서 4,960원이었습니다. 1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하면 12,054원.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 게 첫 번째 이유로 꼽혔지만 다른 데 들어가는 씀씀이가 커지기도 했어요. 오락이나 문화활동 전체 지출 금액이 월 19만 2천 원 정도로 1년간 10% 가깝게 늘어난 건데요. 해외여행이나 운동 같은 오락 서비스, 유료 콘텐츠 이용료로 쓰는 돈이 훨씬 많아진 거죠. 워낙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치다 보니까 책에는 시선이 좀 덜 가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도 가끔 커피 한 잔 가격은 나만의 도서 적립금으로 양보하는 것 어때요? 자, 그러면 우리 재밌고 추천할 만한 책 댓글로 한번 적어볼까요? 고고!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책은 제이디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책을 추천하세요? 꼭 추천해주세요. 아, 일사일프도 주변에 좀 추천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